대박아, 대박아, 졸려? 대박이 졸려? 대박아, 졸리지. 자자. 대박이가 안 놀아주면은 특히 낮에 혼자 자러 가요. 근데 어디로 자러 가냐면 바로 저렇게 저기서 자고 있습니다. 대박이 졸려? 졸려요?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10시 40분이에요. 30분 정도 밖에 나가서 좀 걷다가 올게요. 뛰다가 걷다가. 어두워서 못 찍을, 촬영하고 싶은데 어두워서 찍을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나갈게요. 지금 여기 외대 운동장에 들려? 뛰러 나왔는데 학교 동기 만났어요. 지금 이 친구 토익 때문에 휴학했어요. 이 친구 지금 토익 때문에 휴학해가지고 원래 제가 얘랑 같이 전공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 친구 휴학해서 혼자 솔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네 바퀴째인가? 세 바퀴째인가? 네 바퀴째지. 세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네 바퀴째, 열 바퀴 쉬지 않고 도전. 파이팅! 가자! 지금 뭐야? 3km 뛰었고, 이제 좀한세 바퀴 정도 걷다가, 빵 사러 갔다가 집에 돌아갈게요.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졸라 힘들어요, 지금. 남자다. 어떻게 올리는 거야? 나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하면 돼? 그럼 나와 그러면. 햄버거 버거킹 하고 그렇게 나오듯이 그냥 나오는 거야? 공부를 도서관에서 안 하고 집에서 할 거예요. 그 밥을 어차피 집에서 보통 많이 먹기 때문에 바로바로 복습하고 예습하고 하려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시각은 12시 31분이에요. 이제 3시에 수업이 있거든요. 듣기 전까지 분자 세포 생물학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도 꼭 5시간, 순수 공부 시간 5시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이에요. 원래 유도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경희대 수원에 있는 국제 캠퍼스에서 유도 선수 출신 애들이 있고, 고등학교 때까지 유도 선수하던 그 친구들이 3명 정도 저희 동아리로 같이 훈련 연습해주러 오기로 해가지고 같이 훈련하고 밥 먹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복습 20분 정도 하고 5시까지 유도를 하러 갈게요. 바로 복습하고 유도하러 가겠습니다. 화이팅! 10kg 이게 아니라 10kg짜리 동영상이야. 아,
장난친 건데. 짠! 여러 개. 짠! 그래서 오늘 목살 목살 왔어. 아마 운동 끝났을 때는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 챙겼고. 어제 술을 좀 마셔가지고 오늘 운동을 조금 가볍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날씨는 확실히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우중충해. 오늘은 등 운동 하도록 할게요. 엄청 많이 지어졌어요, 건물이. 지하 3층.
잘 먹겠습니다.